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9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결승전 시작합니다. 제아TV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발키리, 투비, 얼티밋 리부트 대쉬.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손니즈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헬리오스, 투비, 익시드 대쉬의 조합이고요. 자, 결승전 경기 5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 아, 레이지. 거기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할 말을 잊었어. 여기서 큰 카운터. 템페스트 선방하네요. 아, 역시 템페스트에 쓰고 있는 파츠들이 뭐 상당히 성능들이 준수한 파츠들이라 얼티밋 리부트 대시도 대시 스타디움에서 괜찮은 것 같고. 아, 여기서 템페스트 오버피니시. 아, 레이지 여기서 따라 붙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동점 상황.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는 난타전이 꽤 이어지고 있는데, 아, 템페스트 살짝 밀리는 감이, 아, 오버피니시. 방금 전 배틀은 순수 난타전에서 템페스트가 서서히 밀린 거예요. 순수 난타전에서 완전 밀렸습니다, 템페스트. 역시 어택으로는 조금 힘든 느낌이 들어요. 외곽에 있을 때 잘 밀어치거나 스태미너전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서도 또 오버피니시. 아, 기세 좋게 2포인트 먼저 따고 시작한 템페스트였는데, 아, 템페스트 따라 붙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아, 경사면에서 힘을 모은 레이지. 맞으면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 걸 정통으로 맞았어요. 템페스트 출발이 좋았는데 거의 4점을 연속 실점을 당하게 돼서 확실히 정면 대결에서는 레이지하고 좀 힘든 느낌이 드네요. 레이지 헬리오스가 19회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회 토너먼트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이번 결승전은 스태미너 타입들끼리 배틀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일찍 끝난 감이 있는데요. 자, 남은 챔피언 챌린지 월드 스프리건 2D 라이즈 조합에 맞서 과연 레이지 헬리오스 2B 익시드 대시 조합이 챔피언을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챔피언 챌린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